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료 대란이 일주일째 넘어가면서, 이번 주말이 아주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이 사태 어떻게 전개가 될지, 국민적인 걱정과 관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환자들의 고통, 불안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그다음에 의사협회, 첨예한 대립 속에 사태가 점점 악화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의사가 더 많이 필요할 것인가? 아니야, 그렇지 않아. 오히려 남아둘 수 있어. 이제 이것에 대한 관점입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환자도 고령화, 그리고 의사도 고령화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에 따라 이제 1년에 병원에 두 번만 가도 됐던 사람이 1년에 병원에 5번 혹은 20번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의사 수요가 엄청나게 불어날 것이다. 그리고 의사 본인들도 고령화되고 있어서 의사의 근무 시간은 점점 줄어든다. 이제 이런 정부 측 설명이 있는가 하면 의사들은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의사는 점점점 줄어든다. 소아과를 봐라. 아이들이 몇백만 명이 지난 10년 동안 줄어들어서 그 소아과 의사들이 지금 병원에서 하루 종일 환자가 한 명도 오지 않는 그런 병원을 지키는 일이 생기고 있지 않느냐. 뭐, 지금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영인, 부산대 의대 명예 교수가 이번 사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밝힌 바가 있고, 그것이 신문에 소개가 되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사는 결국 부재된다. 의사들은 아무리 뒤로 넘어져도 결국은 정부가 의사를 부재해주고 또는 의사는 자기가 나중에도 어떻게든 자기의 밥벌이를 할수 있는 그런 든든한 그 나머지 로드맵이 또 있는 것이어서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오는 것이고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해 보겠습니다. 이 정영인 교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환자의 생명은 절대 흥정의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서는 어떤 이유로도 국민 동의를 얻기 힘듭니다. 이제 사직서를 던진 전공의들 제자 후배들한테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웬 방식으로 투쟁을 해라. 환자를 볼모로 잡지 마라.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정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의사가 많다. 특히 집단 행동을 통해서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사 사회의 기조에도 문제가 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2000년 의약 분업 때 집단 행동을 통해 의사 집단의 힘을 자각했습니다. 이후 강성으로 치우친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 확대 등 주요 국면마다 집단 행동으로 기득권을 지켰습니다. 안타깝게도 의사들의 이런 시도는 대부분 성공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본인이 몸담았던 부산대 병원도 소개를 합니다. 부산대 병원 전공의가 244명인데 거의 대부분 사직서를 냈고 지난 20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내일 26일 월요일 정확하게 일주일이 되는 것이지요. 부산대 의대생 590명이 있는데요. 그중에 582명이 휴학계를 냈다고 정 교수는 말했습니다. 정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2020년
의대 정원에 반대하며 의대생들이 국가 고시를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의사 선배인 대학 병원장들이 나서서 대리 사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부재된 경험이 후배 의사와 대학생들에게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는 대체 인력이 없고 결국 구제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서 직업 윤리가 실종되는 상황까지 부른 것입니다. 라고 정 교수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는 묵시적으로 동조한 교수들, 이런 선배 의사들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 집단으로서의 의사 사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그간의 투쟁 방식을 성찰해야 되고 반성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부족하다는 사실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다. 한국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맞다. 하지만 초고령 사회가 되면 의료 수요는 오히려 늘어난다. 의사를 늘리는 건 필요한 일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숫자를 좀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인구가 10명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인구가 10명인데 1년에 두 번만 병원을 갑니다. 그러면은 10명 곱하기 두번 했을 때 모두 20번만 병원을 국민들이 찾아온다. 이제 이런 것이지요. 그런데 인구가 10명에서 8명으로 줄었는데 대신에 국민들이 너무 노령화돼서 고령화돼서 1년에 5번 병원을 간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8명 곱하기 5명, 5, 8, 40. 1년에 40번 병원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인구는 줄어들었지만 인구가 10명일 때 20번 병원을 찾았다면 인구가 8명일 때는 오히려 40번 병원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사의 숫자는 두 배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정부의 방식이 좀 거칠었다 이런 주장도 정 교수는 내놓고 있습니다. 현 의대생 정원의 3분의 2에 달하는 2,000명 숫자를 일시에 늘리겠다고 덜컥 발표를 했다. 장기간 논의를 거친 결과라고는 하지만 의사들이 반박하지 못할 만한 정교한 논리는 보이지 않는다.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 감성적인 접근으로는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은 일벌백계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것이죠. 본때를 보여야 된다. 뜨거운 맛을 한 번이라도 보인 적이 있느냐. 이제 이런 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가령 냄비 뚜껑이 너무 뜨거워서 냄비 뚜껑에 손을 대인 아이는 다시는 뚜껑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젊은 의사들은 특히 이 뚜껑에 손을 대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정 교수 얘기를 계속해 본다면 단순 증언을 하는 것이 정답이 될수 없다는 거. 그 얘기 맞다. 그러나 의대생이 늘어나면 필수 의료가 확보될 것이라는 것은 착각이다. 기피하는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확고한 보상책이 뒤따라야 한다. 힘들고 중요한 일에 합당한 보상을 주는 건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의사들 사이에 의견이 통일되지 않습니다. 가령 똑같은 1시간 의료 행위를 했는데 소아과 의사에게는 다른 진료과에 비해서 3배에 해당되는 의료 수가를 보장해 준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데서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런 거죠.
의료 전달 체계에 확립을 해서 의사 간의 역할을 분담하고 의사만이 의료 행위를 할수 있는 독점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정 교수는 했습니다. 정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학병원이 전공 의사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지금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 의대 증원과 함께 이 같은 문제들을 개선해서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전문 의료 양성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제 그랬는데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이분이 말씀하신 내용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일례로 전공 의사들에게 우리나라 대학병원이 너무나 의존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도쿄 대학 병원은 전공 의사의 비율이 10.2%입니다. 의사 10명 중에 한 명만 인턴 레지던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서울대병원 보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일례로 46%가 전공의입니다. 인턴 레지던트입니다. 의사의 절반이 젊은 레지던트입니다. 전공의사들입니다. 이래서 전공의사들이 그 절반의 힘을 가졌다. 그리고 힘든 일을 이 젊은 의사들이 다 도맡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학병원이 자기들 없으면 쓰러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사태를 벌어지게 하는 그런 집단 행동을 믿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아무튼, 네, 이 부산대 의대 명예교수 정영인 교수가 말한 의사는 결국 구제된다는 경험이 지금의 이 의료 대란을 부르고 있다라는 말씀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